아이들의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해 체력 수준을 테스트하는 체력장. 학교 다닐 때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학창 시절에나 했던 체력 측정이 100세 시대를 대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력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무릎 펴시고. 유연성 테스트까지. 어르신들께 적합한 체력 측정입니다. 올해 나이 72인 박혜만 씨는 나이보다 정정해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 나이로 봐서는 만족하다고 봐요. 뛰기 같은 거 걸어 봅시다. 한 번씩 해보고는 안 해봤는데 여보와서는 전체를 하니까 더 좋네요. 이어서 전문가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체력에 따라 맞춤형 처방을 받습니다. 균형 잡으실 수 있잖아요. 국민 체력 100 사업의 체력 측정입니다.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적 체력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측정을 통해 금, 은, 동, 참가증을 시상하고 수준별 맞춤 운동 처방과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체력 수준이나 건강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향후에 본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체력을 증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상담을 받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함으로써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할수 있고 그것이 결국 사회적인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측정과 처방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동영상을 활용해 집에서도 맞춤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 가장 낮은 등급인 참가증 수상자들에게는 체력 증진 교실이 운영됩니다. 운동에 익숙치 않은 참가자를 위해 캐틀벨과 폼롤러 등 도구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참여하신 분 보니까 도구를 이용하셔서 하시는 것도 되게 어려움이 많으시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개수도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8주 운동을 하다 보면 8주까지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다 체력이 향상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몸이 엄청 좋아졌어요. 계단을 쉽게 10층을 오를 수도 있고요. 전에는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걷더니 15층까지도 걸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력이 약했거든요. 근데 근력도 엄청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체력이 어디가 약하고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해주잖아요. 해주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내가 거기에 대한 보강을 조금 해가지고 도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힘든 부분은 약하게 좀 어르신들하고 좀 젊은 사람들은 좀더 세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어요. 과학적 체력 측정. 내 몸에 꼭 맞는 운동 처방, 체력 증진 프로그램까지. 국민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국민 체력 100의 목표입니다. CNB 뉴스 김현입니다.